안녕하세요, 보름쓰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는 색감 편집법을 소개할게요. 특히 이 편집법은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 앨범이나 사랑하는 연인의 추억 사진을 이 편집법으로 편집하면 효과가 만점입니다. 영상을 보고 사용법을 익혀서 금손 소리를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음. 오늘 편집할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이번 편집의 효과가 좋은 사진은 주인공과 풍경이 이 사진처럼 어우러지게 나온 사진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경, 중경, 원경이 잘 표현된 풍경 사진에 인물을 함께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광의 빛이 들어오는 사진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이런 사진을 찍었다면 꼭 한 번쯤 사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 영상 중 레이어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할 작업은 원본을 백업해두는 작업입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고요. 우측에 자물쇠 모양을 눌러서 잠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해줍니다. 두 레이어의 이름을 각각 원본과 기본 색감이라고 변경해줄게요. 자, 원본을 백업했으니까요. 이제 기본 색감 레이어로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단축키 Ctrl Shift A를 눌러서 카메라 라우 필터로 이동해줍니다. 이 메뉴는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메뉴인데요. 가장 먼저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따뜻한 색감으로 변경해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도와 색조를 변경해줄겁니다. 온도는 노란색, 그리고 색조는 붉은색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수치는 사진마다 다르지만 이 사진에서는 30, 10 정도가 좋겠네요. 다른 사진으로 편집을 하고 있다면 이 사진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동화 같은 사진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확실히 어둡게 변경이 돼야 효과가 좋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수치를 마이너스 20 정도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사진에서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의 재질을 변경해 줄 건데요. 몽환적인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텍스처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텍스처는 사진의 디테일을 조절해 주는 메뉴인데요. 수치를 내리면 사진의 디테일이 빠지면서 뽀얗게 몽환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DAZ는 안개를 제거해주는 효과인데요. 수치를 플러스10까지 올려주면 약간의 명암이 생기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하단에 활기와 채도로 이동을 해줍니다. 활기와 채도는 둘 다 사진 색감의 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수치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면 사진의 전체적인 채도가 빠지게 됩니다. 채도를 빼는 이유는 이후에 원하는 색상만 채도를 올려서 불필요한 색감을 잘 안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의 색상 혼합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거기에 채도 탭을 선택해줍니다. 이 메뉴는 사진 속 각 색상에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방금 한 채도 작업 때문에 탁해진 색감을 원하는 색감의 채도만 올려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요. 미리 말하지만 이 수치는 사진마다 달라요. 특히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제 수치를 그대로 기입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색상을 변경해 가며 작업해 보세요. 먼저 모델의 옷 색감인 빨간 계열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주황 계열은 사진의 전체적인 주황색을 올려주는데요. 특히 피부색의 농도를 조절할 때 좋습니다. 피부를 보면서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 계열의 채도도 올려서 사진의 따뜻한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마젠타 색감의 수치를 올려서 모델의 옷 색감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니까 처음 사진에 비해서 확실히 색감이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색 보정 메뉴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햇빛의 색감을 제어해 줄 거예요. 햇빛은 보통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의 그래프를 노랑 쪽으로 이동시켜주면 햇빛이 노랑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색상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자, 이제 할 작업은 명암 작업인데요.
드라마틱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밝고 어두운 부분에 대비가 강해져야 좋습니다. 그렇다고 대비 기능을 이용해서 수치를 주면 사진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대비를 올려줄 거예요. 먼저 레이어 창을 보시고요. 색감 작업 레이어 두 개를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명은 각각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으로 변경해주세요. 밝은 부분 레이어 앞에 눈 모양을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가 안 보이게 만들어주시고요. 어두운 부분 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M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곡선 메뉴가 나오는데요. 기능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운데 대각선 모양으로 그어진 선 모형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은 어두운 영역, 오른쪽은 밝은 영역을 제어해 주고요. 왼쪽 맨 아랫부분의 포인트를 우측으로 이동해 주면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클릭해서 대각선 포인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더 어두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작업했다면 확인을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레이어 창을 다시 봐주세요. 밝은 영역 레이어 앞에 눈을 켜주시고요. 선택을 해줍니다. 똑같이 곡선 메뉴로 들어가서 이번엔 반대로 우측 끝부분을 이동해서 사진을 밝게 해줍니다. 가운데 포인트도 찍어서 전체적으로 밝기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밝은 영역에는 밝은 사진이, 그리고 어두운 영역에는 어두운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레이어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레이어에 검정색 마스크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각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의 마스크 버튼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두 레이어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생성하면 레이어가 가려지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색감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어두운 영역 레이어에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툴 메뉴에서 브러쉬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색을 흰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상단의 브러쉬를 선택하는 곳에서 소프트 라운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불투명도와 흐름을 각각 30 정도의 수치를 줘서 칠했을 때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칠해주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사진에서 그림자 부분을 칠해주면 되는데요. 햇빛이 역광으로 들어오니까 그 반대 부분을 칠해주면 됩니다. 나무의 반대편, 인물의 안쪽 면, 풀의 그림자 부분, 사진 바로 앞, 물 부분 등등 그런 부분들을 칠해주세요. 불투명도와 흐름이 30%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칠했는데 원하는 만큼 어두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최대 4번까지 칠하면 단계별로 더 어두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밝은 영역 레이어에 마스크를 선택해줍니다. 이번에 햇살이 들어오는 부분을 전부 칠해주면 됩니다. 인물의 머리칼, 햇빛을 받은 숲부분 등등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 마스크 작업도 개인적인 미적 감각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예쁘게 칠해주면 됩니다. 자, 확실히 이 작업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나죠? 다음은 아웃포커싱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 작업을 하면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흐려지면서 주인공에게 집중이 되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원래는 정말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이번 22년 포토샵에서 신기능으로 나온 깊이 흐른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을 아웃포커싱 시켜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레이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색감 레이어를 선택해주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밝은 영역 레이어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3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됐는데요. 단축키 Ctrl, Alt, Shift, E를 누르면 상단에 합쳐진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명은 아웃포커싱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 필터, 뉴럴 필터, 깊이 흐름을 선택해주세요. 우측에 피사체 초점 체크박스를 체크해주면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웃포커싱 시켜줍니다. 하단의 흐린 강도를 자신이 원하는 수치로 바꿔가면서 흐려지는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출력을 현재 레이어로 변경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아웃포커싱 레이어에 기능이 적용이 된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빛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하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먼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창을 봐주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명은 빛이라고 변경해주세요. 왼쪽 툴 메뉴에서 색상 지정 메뉴의 앞쪽 색을 검은색으로 변경해줍니다. 단축키 Alt Delete 키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칠해지면서 사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상단 메뉴 필터, 렌더, 렌즈 플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상단의 미리 보기 창에서 빛이 들어오는 곳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생성될 빛의 위치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105mm를 선택해주고 마지막으로 명도를 조절해서 현재주와 비슷한 밝기와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사진마다 어울리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진을 쓰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명도를 테스트해본 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검정 화면에 빛이 생성이 됐죠? 이제 이 빛을 사진에 합성해 줄 건데요. 상단의 표준이라고 된 부분을 스크린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럼 이 레이어에서 밝은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안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검은 화면은 없어지고 빛만 남게 됩니다. 빛이 강해져서 드라마틱해졌지만 인물까지 빛이 침투해서 인물의 디테일이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건데요. 레이어 창을 봐주시고요. 빛 레이어의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브러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하단의 색 지정 메뉴에서 앞쪽 색감을 검은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 상태로 인물 쪽을 칠해주면 그 부분은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말고도 빛이 들어와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지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빛에 색감을 적용시켜 줄 건데요. 레이어 창 하단에서 조종 메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색조 채도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면서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 메뉴에서 색상화를 체크해 주세요. 그럼 사진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색조를 노란색 쪽으로 이동해서 색감을 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채도를 조절해가며 가장 예쁜 수치로 변경을 해줍니다. 색을 적용시켰지만 빛의 색이 바뀐 게 아니라 사진 전체적인 색감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색감을 빛 레이어에게만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색조 채도 레이어와 빛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Alt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바뀐 걸 확인하고 클릭을 해주면 색조 채도 레이어가 하단에 있는 레이어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만 노랗게 변경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사진은 거의 완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네팅 작업을 해줄 건데요. 레이어 창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주세요. 레이어 명은 비네팅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Alt Delete 키를 눌러서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원하는 부분만 검정색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생성해 주시고요. 브러쉬를 선택 후 빛이 들어오는 곳부터 빛의 방향대로 칠해 주세요. 여러 번 칠해도 좋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검은색을 지워주면 됩니다. 반대로 검은색이 너무 지워졌다면 흰색으로 색을 변경해서 다시 칠해 주면 됩니다. 비네팅 효과를 주면 사진 중앙 부분에 시선을 쏠리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주인공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원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몽환적이고 동화 같은 사진이 완성이 됐죠? 여러분도 이 편집법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동화 속 주인공처럼 편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와 댓글은 달아주세요.